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연역적 화법을 쓰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설득하려면 말에 힘을 넣어야 되거든요. 궁금증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연역적 화법이 좋습니다. 연역적 화법의 반대말은 귀납적 화법이죠. 물론 귀납적 화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설득에는 연역적 화법을 더 많이 씁니다. 이렇습니다. 연역적 화법은 결론을 먼저 내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귀납적 화법은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제시한 다음에 결론을 맺는 방법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운동을 하면 건강합니다. 이건 결론이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 과장을 보세요. 축구를 아침마다 하거든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김 부장을 보세요. 탁구를 매일 칩니다. 건강해 보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건강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연역적 화법입니다. 그럼 귀납적 화법은 김 부장님을 보세요. 매일 아침 조기축구를 하시거든요. 건강하죠? 김 과장님을 보세요. 매일 아침 탁구를 치시거든요. 건강해 보이시죠? 그러니까 운동은 건강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게 귀납적 화법입니다. 어느 게 좋다라고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쓰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대체적으로 귀납적 화법은 1대1로 설득할 때 그 사람이 굉장히 가치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있을 경우에 차례차례 증거를 대가면서 설득해 나가는 방법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귀납적 화법을 많이 쓰죠. 하지만 평소 생활에서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을 설득하려 할 때는 연역적 화법이 좋습니다. 고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죠.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연역적 화법을 쓰게 되면 그래?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쇼호스트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결론을 먼저 내리는 거죠. 냉장고를 구입하실 때는요.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홈바가 있느냐 홈바가 없느냐만 보시면 됩니다. 자,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냉장고는 홈바가 중요하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왜?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때부터 천천히 풀어나가면 되죠. 이제 증거 자료를 대는 겁니다. 근거를 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왜 홈바가 중요한지를 이제 절설 얘기하면 됩니다.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서 전기 코드를 절대로 뽑으면 안 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냉장고죠. 그렇죠? 그러면 1년 365일 냉장고는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을 제일 많이 먹는 것은 냉장고였습니다. 놀러 갈 때도 두꺼비집을 못 내는 이유도 냉장고고요. 결론적으로는 가장 많이 먹는 냉장고를 절전형을 사야 되는데 절전형을 사도 소용이 없는 것이 문을 자꾸 여니까요. 문을 안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 여는 거의 30%가 물, 음료수, 아이스크림, 얼음입니다. 이런 것만 한 곳에 모아놓으면 홈바 안에다만 넣어놓으면 위에 뚜껑, 조그만 뚜껑이거든요. 그것만 싹 열고 꺼내니까 냉기가 안 빠져나가니까 큰 문을 안 여니까 훨씬 전기요금이 절약되고요. 그리고 온도 편차가 적으니까 훨씬 오래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사실 때는 뭐부터 보셔야 된다고요? 네, 홈바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결론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돼요. 진짜? 왜?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눈물이다. 사랑은 뭐 행복이다. 사랑은 슬픔이다. 이런 건 궁금하지 않습니다.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랑은 택시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왜? 사랑을 왜 기다리십니까? 택시는 내가 손들면 쓰잖아요. 세우십시오. 지금 지나가지 않습니까? 세우세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지만 택시는 어떻습니까? 내가 간 거리만큼 계속 요금이 나갑니다. 한번 잡았으면 책임을 지십시오. 그래서 아무나 잡으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선택하셔서 신중하게 잡으십시오. 사랑은 택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럴듯 하겠죠? 이런 식으로 먼저 결론을 내리는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근거 자료를 조목조목 된다면 사람들은 설득을 잘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설득의 심리학 가운데 연역적 화법을 말씀드렸습니다.